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사람 뇌에 컴퓨터 칩을 이식하는 임상을 시작했습니다. 머스크는 이를 통해서 생각만으로 휴대전화나 컴퓨터와 또 이를 통하는 기기를 제어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안전성과 윤리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머스크 소유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유럴링크가 인간 뇌에 컴퓨터 칩을 이식하는 임상을 개시했습니다. 머스크는 현지 시간 2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X에 인간이 처음 유럴링크로부터 이식받아 잘 회복하고 있고 유런 신호를 잘 탐지하는 초기 조짐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머스크는 유럴링크의 첫 제품을 텔레팟이라 불렀습니다. 생각하는 것만으로 휴대전화나 컴퓨터와 이를 통하는 기기를 제어하는 것으로 유럴링크의 1단계 목표입니다. 유럴링크는 사지마비 환자를 임상 대상으로 모집했는데 이번 첫 이식은 지난해 5월 미식품의약국 FDA로부터 임상 승인을 받은 지 8개월 만입니다. We've been working hard to be ready for our first human and obviously we want to be extremely careful and certain that it will work well before putting a device in a human. 지난해 6월 기준으로 가치가 50억 달러, 약 6조 6천억 원으로 추산되는 유럴링크는 앞서 안전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미 하원 의원 4명은 지난해 11월 2016년부터 동물 상대 시험에서 원숭이들이 컴퓨터 칩 이식 이후 마비와 발작, 뇌부종 등 쇠약해지는 부작용을 겪어 적어도 12마리의 젊고 건강한 원숭이들이 안락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증권당국에 머스크가 칩 이식 시험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호도한 적이 없는지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안정성 외에도 사람과 기계를 결합하는 것이 옳은지 등 윤리적 논쟁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화이팅 이종수입니다.